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의 장점.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.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. 여러분은 보통 어느 쪽으로 누워서 자는가? 오른쪽? 왼쪽? 아니면 아마도 똑바로 누워서 자는 타입인가?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.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.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의 다섯 가지 장점. 이 글의 제목이 당신을 놀라게 했을지도 모른다.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몸에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.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모두가 왼쪽으로 누워 자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. 임상소화기과 저널에서 존 다윌라드 박사가 발표한 최근 연구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. 이 조언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당 저널에 대한 짧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다. 아마 납득하게 될 것이다. 1. 올바른 림프에게 배액. 다윌라드 박사는 왼쪽으로 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한다. 왼쪽이 림프계에서 더 우세한 쪽이다. 림프계에서 배액이 되는 곳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다. 림프계는 단백질, 포도당, 대사산물 및 림프절에서 걸러지는 물질을 운반하며 왼쪽으로 배액이 되어야 한다. 띠라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림프계를 위해서라는 점이다. 2. 해부학적 이유.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위와 췌장이 모두 우리 몸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. 왼쪽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. 위장의 소화액이 더 잘 분비될 수 있고 췌장의 효소 분비를 더 쉽게 촉진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모든 소화액이 한 번에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비되어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.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조금씩이 아닌 한 번에 분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. 3. 심장의 건강을 위해. 놀랐는가? 물론이다. 이 연구에서는 심장의 80%가 우리 몸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신체 건강이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. 림프계가 왼쪽에서 더 쉽게 배액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이다. 생각해 볼 다른 점은 대동맥이 복부로 도달하기 위해서 심장을 왼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.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면 심장은 더 쉽고 이상적으로 펌프질을 하게 되고 혈액의 공급 또한 더 수월해진다. 4. 낮잠을 자는 사람인가? 늘 낮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혹은 과식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야 한다고 느낀다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을 명심하자. 이 방법이 소화에 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어떤 복통도 없이 더 상쾌하고 덜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. 한번 시도해보고 왼쪽으로 잠깐 낮잠을 잔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 확인해보자. 5. 비장의 건강을 위해.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장은 몸의 왼쪽에 있다. 이 기관은 또한 림프계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혈액을 걸러주고 적절한 림프절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.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면 체액은 우리 몸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에 도움을 받으면서 더 쉽게 비장으로 인도될 것이다. 대부분의 림프계는 왼쪽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자,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왼쪽으로 누워 자도록 해보자.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?